안녕하세요. 명품 옷 수선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 지퍼가 여기가 달아났어요. 핀박스 교체 한번 해볼 거예요. 성공을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다 괜찮은데 예, 순놈 암컷이 아니라 순놈이 이게 없어졌거든요. 그럼 이것을 할 때 필요한 거는 이 지퍼에 맞는 핀박스가 필요하죠. 나일론 5호, 그리고 밑에를 감싸줄 수 있는 테이프, 그리고 약간의 도구들. 도구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거, 여기에 필요하죠. 한번 해볼게요. 요거 테이프를 여기를 감쌀 만큼 잘라요. 그리고 다리 인도도 있는데 전 인도를 안 쓸게요. 그냥 요렇게 해서 쉬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발라져, 원래 발라져 있던 걸 뜯어낼게요. 자, 이렇게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핀박스를 이렇게 나일론 5호 암수를 준비하고요. 순놈은 잘 모르겠네. 자, 요게 이 짝이에요. 나일론 5호. 이게 머리가 흰 거네요. 그러면 은색이니까 은색을 꺼내보도록 하죠. 이게 두 가지예요. 은색하고 약간 에나멜 색하고. 여기 은색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넣고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되도록이면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이거를 지퍼를 갈아주는 게 나아요. 근데 재료도 다 사놨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이렇게 딱 올려주고 라이터가 가겠어요. 인도를 사놓긴 사놨는데 그냥 라이터가 갈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불기운이 가죠. 그럼 녹으면서 이게 붙어요. 여기가 그러면 나머지 쪽에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붙습니다. 그럼 이쪽 테이프도 이쪽으로 싹 완전 바짝 당겨서 바짝 당기고 네,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됩니다. 바짝 당겼어. 다시 한번 이쪽도 바짝 당겨서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나일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붙여주고요. 수거 다 붙였어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자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깨끗이 붙여줄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끼워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끼워주는데. 이제는 이게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지금은 안 들어가요. 이게 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순간 접착제를 조금 발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올라가죠. 여기가 이제 짐만 끼워주면 되는데 잘 돼야죠. 순간 접착제를 여기다 조금만 한 방울만 바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바라도 안 돼요. 한 방울 발랐어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마를 동안 살짝만 기다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끼워야 돼요. 이렇게 끼워주면 이게 되거든요. 근데 끼워가지고 마르면 이 집게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칼라가지 나온 데 있죠. 여기를 안쪽으로 이렇게 한번 찝어주면 돼요. 찝어주고 여기를 한번 눌러줘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만 한번 눌렀어요. 그리고 이걸로 여기 부분을 한번 더 눌러주도록 할게요. 잘 들어가야 되겠다. 꼭 눌렀어요. 한번 끼워볼게요. 들어가나. 이렇게 해서 꼭 잘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네요. 성공이에요. 이렇게 해서 핀 박스 교체하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다시 끼워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잘 됐어요. 이렇게 그럼 다시 여기만 이제 봉해주면 되죠. 귀신가서 한번 봉해볼게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붙이고 미싱으로 다시 꽂아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원래 있던 자리로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꺼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뜯은 자리에다 꺼내주고. 자, 이거는 한쪽에만 고장이 났기 때문에 한쪽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핀박스 교체. 이렇게 해서 한번 그거 닫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잘 됐죠. 이렇게 해서 핀박스 교체하는 거. 잘 됐습니다. 나일론 주포 5호 핀박스 교체하는 거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샬롬.